나는 공연장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. 오늘 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. 역시. 오늘 고민이 없까? 왔는데 우리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? 아, 형, 나 그 인형 좀 빌려줘. 아니 그 돼지 토끼, 그 개라매. 그거 이제 없어. 다 정리했어. 아, 뭐? 정리해? 아 형, 걔 기다린 거 아니었어? 오지도 않은 사람 기다려서 뭐해? 끝이야. 그럼 기다렸다고는 해봤어? 그런 얘기를 왜 해?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는 건 안 기다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이 잘난 척쟁이 똥꼬마가! 거 아니야. 고민함 거야. 너 고민함 여동생이랑 다 끝났다며? 네 마음도 진짜로 다 끝난 거야? 그래. 진짜로 다 끝났어. 그러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. 너 끝났다는 거 공갈이지. 어머 어떡해. 공갈은 들켜도 안 창피한데 진짜는 들키니까 창피하지? 황태경 끝까지 쿨하게 공갈 잘 쳐. 진짜 들키면 모양 빠지잖아. 오늘 걔 없는 거지? 너까지 그 얘기하지 마. 그날 네가 고민함이라고 데려간 거 사실은 걔였잖아. 그래, 걔였어. 사정이 있어서 잠깐 그러고 왔다 갔어. 그냥 가게 뒀어? 그래. 가까이 있으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놔줬어. 놔준 게 아니라 등떠미로 보낸 거겠지. 놔준다는 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. 넌 걔 붙잡아봤어? 네가 일본에서 본 나는 걔를 끝까지 붙잡고 매달린 거였어. 네가 보기엔 한심하고 웃기는 모습이었겠지만 난 그렇게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걔를 놔줄 수 있었어. 넌 그래 보지 않았지? 너는 네 자리에만 서서 힘들다고 도망가는 걔를 쫓아갈 생각은 못하지. 그래, 그렇게 네 자존심만 지키고 멀리 도망갈 때까지 서 있어라. 잘난 황태경.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도 넌 지금 들어주지 않겠지. 네가 들어주지 않아도 말해야겠어. 미안하다, 태경아. 넌 절대로 날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버려뒀었어. 버림받았다는 내 상처만 아파하느라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. 네가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당연해.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무서워졌어. 네가 이제는 정말 날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. 내 아들을 잡으려고 애써보는 거야. 의외네요. 당신은 절대로 붙잡고 매달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.
그 애가 내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매달리라 그랬어. 그 애 만나셨어요? 그래. 걔한테 사과하면 네가 날 좀 봐주지 않을까 해서 만났어. 멀리 떠난다던데 알고 있니?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네가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? 소중한 걸 떠나보내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래서. 이 말을 해주는 게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야. 용서한다는 말은 지금 못해요. 오늘 하신 사과 나중에 다시 들어드리러 갈게요. 잘 가세요, 어머니. 기다렸다고 말 안 하는 건 안 기다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이 바보 똥구멍아. 너 끝났다는 거 공갈했지? 넌 걔 붙잡아 봤어? 네가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근데 어디야? 첫 공연 축하해. 메이크업 시작했는데 태경이 어디 간 거야? 태경이? 지 여자 데리러 갔다. 살며시 날 깨워줘요. 여기 있던 젬마 선생 어디 갔어? 엄마 선생님 가자 오세요? 어, 벌써? 비 지금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공항으로 가야 되나? 핑크색 옷. 이게 뭐야? 젬마 선생님 별이요. 들어가자!
얼마 못 보고 가겠다. 태경이 어디 갔다 왔어? 어떻게 됐어? 데려왔어? 여기 와 있어. 객석에 있을 거야. 객석? 15,000 팬들 중에 한 명? 저 무대 바꿔. 내가 시작할게.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대
어떡하죠 어떡하죠 난 오직 그대뿐인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대가 떠나가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날 두고 떠나가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모두와 불러보지만 그댄 듣지도 돼요 가슴으로만 외치고 있으니 너 지금 듣고 있지? 여긴 너무 밝고 네가 있는 쪽은 너무 어두워서 난 널 볼 수가 없어. 제발 안 보이는 데 좀 있지 마. 내가 보이는 데로 와. 내가 널 보는 걸 허락해줘. 무대불 끄고 객석 불 좀 켜주세요.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매일매일 잘 들어. 사랑해. 여전히 사랑해. 너 거기 꼭 가야 되냐? 잘 다녀오겠습니다. 기다리고 계십시오. 너 거만해졌다?
하늘에서 제일 멋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두고 가는 게 아쉽지 않아? 그렇다고 제가 황태경 씨를 데려갈 순 없지 않습니까? 어? 이렇게 따서 목에 걸고 가. 별이다. 하늘에서 별도 따주고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. 제가 별 따줄 만큼 그렇게 좋습니까? 왜 자꾸 그만해줘? 그럴 거면 돈은 내놔. 안 됩니다. 이건 제 겁니다. 그러면 다이아도 막 좋잖아. 그거 내놔. 저는 그런 건 못 만듭니다. 어? 저거 뭐야? 제가 겨우겨우 잡은 제 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. 그래, 절대 놓지 마. 네 앞에서만 반짝거려줄 테니까.